보통 그렇게 흘러갈 텐데, 이게 네. 보세요. 김민희 씨가, 이가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보세요. 여자친구가 이가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봐봐. 아니, 치과 가봐, 그러죠. 전 봐봐라고 할것 오, 같은데요? 감성, 역시 아이돌 달라. 왜요? 역시 여성 팬들 몰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저는 네. 힘들어서. 저는 보통 이런 거죠. 이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 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아프다 그러면, 약좀사 먹어. 아니면 뭐, 자, 서랍에 타이레놀 있어. 아니면 약을 뭐. 가져다 그러니까 논리인 둔다든지. 거죠, 이건. 남자한테는 그 부분에서 아프다는 거는, 이성적이고 논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네네. 많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쵸. 빨리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김태리, 한현은 손가락으로 이 아픈 이를 이마에 넣어서 만져줘요, 이렇게. 그 아, 마치 공감을 엄마 손, 한다라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근데, 공감을 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가 아프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치과 의사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가 아프다고 만지면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뭔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비과학적이고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그 행동이라고요. 행동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정적 공유, 감성의 깊이의 차이가 또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다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영화는 듭니다. 아가씨라는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성적 소재 안에서 툭해요. 동성애라고 하는 여자끼리의 연애를 소재로 삼은 이유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많은 사랑의 모습들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적 교류가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백작, 이 하정우라는 인물이 김민희 씨를 노리죠. 네. 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결말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게 어떤 류의 삼각관계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삼각관계 안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건 더 많이 이해한 쪽이 이기는 거죠. 그쵸. 이게 이미 이를 만져주는 것 부분에서 남자들은 다 졌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타이레놀 먹어. 이러면 뭐, 이미. 머리 아파? 그럼 어쩔 수, 이가 아파?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약을 사다 줄까? 요것도 이미 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만져줘야 돼요, 벌써. 네, 이를 맞아요, 맞아요. 만져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종현 씨는 거기서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몰고 다니는 거고, 저는 아저씨라서, 그 순간에 이제 사귀던 여자하고도 헤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저런. 아, 저 남자는 날, 사랑하지 아, 않아. 날 이해하지 못해. 내가 아프다는데 약이나 사다 준다 하더니. 아니, 내가 기껏 약을 사다 줬는데 이건 아니랬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2차 전쟁이 발발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매일 하나씩 주고, 왜냐면 매일 주다가 안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 왜 나한테 선물 안 주지? 라고 기다리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내가 선물이야. 왜 선물, 오늘은 선물 뭐 갖고 할게? 뭔데? 나야. 괜찮은데, 이거 되게 근데?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요. 저는 남자라면 저좀 홀딱 반할 것 귀여울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해도, 그러니까. 좀 매력이 있을 겁니다. 네. 다 너무 다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각에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향수 바뀐 거나 막, 저 후각뿐만이 아니라 좀 되게 좀 작은 거에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손톱 하시거나 여성분이 네일 하시거나 뭐 안경 바꾸시거나 염색 살짝 하시거나 앞머리 자르시거나 향수 바꾸거나 샴푸 바꾸거나 그런 걸 되게 잘 눈치채요. 눈치를 빨리 채요. 마스카라 바꾼 것도. 그건 못 써요. 그건 안 돼요. 말이 되는 그건 아니구나. 몇톤 쓰는지, 몇 그럴 톤, 수 있을 것 20몇 톤, 같아서. 오늘 몇 톤이었는지, 막 이런, 그런 건 모르고, 예. 예. 그런 것까진 모르는데, 사실, 좀만 예민하면 알수 있는 것들. 그걸 되게 잘 캐치를 하는데, 얘기를 되게 잘 해주거든요. 네. 뭐 바꿨어요? 뭐 바꿨어요? 이건 근데, 되게 그냥, 좋아하겠네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챈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확인하기 건지, 싫은데. 내가 지금 이분이 향수가 바뀌었다라는 걸 눈치챈 게 맞나? 바꾼 게 맞나?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또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그 오해받을 짓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요. 이제 오해받지 않을 사람한테만 하려고요. 근데 또 사람이랑 관계가 또 낯선 정확하지 사람과 않아서. 친해지기 가장 좋은 또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관심을 표하는 것. 예. 그 상대방이 변한 걸 알아채주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전좀 좋아하는데, 이걸 막 어장관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단호하게 말씀. 자, 그래요. 백윤욱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뻐가지고 화도 못 내겠어. 아우 진짜. 예쁜 거랑 화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 맞죠? 네. 정답. 아,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잘 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예뻐가지고. 남자 말투 이럴 거예요. 네. 분명. 아, 예뻐가지고 진짜. 아, 여기도 아, 화도 못 내겠고. 아, 진짜. 저는 투정에도 막 사랑이 약간 묻어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예. 자랑 문자 아니었을까요, 이거? 이걸 왜 읽고 있는지. 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 추천 좀 해주라고 하면 네네네. 진짜 밤새 고민할 수 있어요, 저. 그럼 가사가 중요해요? 여기서 멜로디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글쎄,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저 설계할 거예요. 노래 선곡해서 설계할 거예요. 노래 선곡해서 고백 설계. 좋다 좋다. 고백 설계 해놓고 몽글몽글해지네요. 그 노래 들었어? 이러면서 고백 설계. 좋다 좋다. 상상만으로도 즐겁네요. 그러니까요. 9447님.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나의 첫사랑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몇 명이 떠오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좋아했던 같은 반 아니었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책가방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하다가 동네가 같았고 가까웠거든요. 이제 등교하다가 그 책가방을 보면 제가 막 먼저 뛰어가서 이제 뒤에 나의 동료가 있는 거, 일행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와 하면서 뒤돌아서 그 친구 얼굴 한번 또 보고 그 친구 또 지나가면 또 막 뛰어가갖고 아 빨리 오라니까 하면서 뒤에 사람도 없는데 괜히 빨리 오라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게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닌가?